네, 지금부터 99회 전산세무 2급 이론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으로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단서를 보겠습니다. 기말 재고자산이 최근에 매입한 단가가 적용되므로 시가에 가깝게 표시된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선입선출법 1번이 답인 건알수 있겠죠. 자,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그 상품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상품은 이제 재고자산이니까 항상 자리가 차변이죠. 그러면 차변에 뭐가 있다? 기초의 상품이 있고, 그 다음에 모자라면은 조금 더 매입을 하죠. 그게 순매입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판매해버리면은 대변에 뭐가 된다? 매출원가가 될 것이고, 팔고 남은 거는 이제 기말의 상품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알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게 이제 먼저 들어온 거고, 이게 이제 나중에 들어온 거. 즉, 다른 말로, 최근에 매입을 한 거예요. 근데,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걸 판매하기 때문에, 항상 기말에는 나중에 들어온 거. 즉, 최근에 매입한 게 남아있겠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기말 재고가 최근 매입한 단가가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재의 수익의 과거의 원가가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판매를 한다고 할지라도 지금의 시가가 수익이 된다면은 원가는요, 과거의 원가가 적용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 비용 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이익이 가장 크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쌤이 그 재고자산 소급할 때, 그렇죠? 물가 상승 시에는 매출 총이익이 선입이 가장 크게 계산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 이 표는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네, 1번 선입선출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참고로 어려운 문제죠. 네. 자, 이 문제는 아무리 설명을 잘 드려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쌤도 일단 공부할 때 상당히 어렵고요. 이 문제는 처음부터 이해를 하면 안 되고요. 받아들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나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 정도로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몇 번이 어려우냐. 바로 1번과 2번에 있는 이 지문이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 자, 이 지문이시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단기성 채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그런 단기성 채무에 대해서 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채무는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가 있는가 하면은, 처음에 이제 돈을 빌릴 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인 채권자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단 1년 이내에 갚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조건 중에서 일부가, 자, 이런 조건이 있다는 얘기죠. 첫째는 무조건 1년 안에 갚아야 된다. 아시겠죠? 무조건 1년 안에 갚아야 된다는 얘기는 돈 빌린 사람이 재량권이 없는 거예요. 재량권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중에 만기가 되었을 때그 기간을 연장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연장 불가능하다면은 이때는 뭐다? 무조건 예, 유동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아, 유동자산이 아니고 유동부채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근데 계약 당시에 만약에 채무자가 만기가 되었더라도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연장이 가능하다면 그때는 뭐다? 단기성 채무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미리 얘기드리면, 자, 1번은 재량권이 없는 단기성 채무이고, 2번은 재량권이 있는 단기성 채무예요. 자, 일단 읽어보면서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1번.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하는 채무. 자, 1년 이내에 상환하는 채무는 다른 말로 예, 유동부채를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근데 이 유동부채는 재량권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 뒤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내용 외에는 뭐 계약을 했을 때 내가 1년 이상 다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다. 그런 조건들이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게 언급되어 있지 않다면은 이 채무는 뭐다? 기본적으로 재량권이 없는 채권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자, 보고기간 종결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되는 날 사이에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하기로 합의를 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기간 종료라고 하는 것은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12월 말일 날 결산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를 기준으로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겠죠. 그러면은 이 재무제표는 누구에게? 주주에게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주주에게 보고가 되는 날이 언제이냐? 말 그대로 주주총회를 한 날이죠. 그럼 주주총회를 한그 날에 이제 재무제표가 드디어 확정이 되고 승인이 되어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확정한다는 얘기는 아, 이 재무제표는 이제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제대로 작성이 잘 되었으니까 뭐더 이상 손댈 게 없다. 자, 이걸로 확정을 짓자. 그 얘기예요. 자, 그때가 이제 보통 주주총회에서 이제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결산이 12월 말일이라면 주주총회는 대충 언제? 한 내년 한 2월달이나 3월달쯤에 열리겠죠? 그쵸? 그럼 만약에 뭐한 3월달쯤에 주총이 열렸다. 그러면은 이 사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이를. 그래서 보고기간 종료일과 사실상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사이라는 얘기는 이 사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럼 이 사이에 누가? 채권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채권자에게 부탁을 했죠. 지금 우리 회사의 사정이 좀안 좋으니까 이 차입금에 대한 만기를 조금 연장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기꺼이 연장을 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합의를 하더라도 뭐다? 얘는 유동부채예요. 자, 하지만 2번을 보겠습니다. 자, 2번은 어때요? 자, 2번은 보호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채무가 있대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1년 이내 상환기일이 도래했으니까 이제 갚아야 되겠죠? 근데 기존의 차입 약정에 따라 약정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약정에 따라서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할 수가 있답니다. 누가요? 우리 회사가요. 그리고 우리 회사는 그런 의도도 있답니다. 그러면 얘가 1년 이내로 도래하는 채무이지만 우리가 이미 언제 차입 약정을 할때 우리 회사가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이 있었단 얘기죠. 그렇죠? 있었다면 이러한 채무는 뭐다? 그렇죠. 유동부채가 아니라 비유동부채로 분류를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왜요? 이 채무는 단기성 채무이지만 내가 그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재량권이 이미 있었단 얘기죠. 그때는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 유동부채가 아니라 물론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라고 이렇게 기업회계 기준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자본인력금은 주식발행 초과금과 기타 자본인력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맞는 말이죠. 자, 이때 기타 자본인력금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감자 차익, 그 다음에 자기주식 처분이익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 4번. 이익인력금은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 그 다음에 미처분이익인력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를 하시고, 자, 꼭 1번과 2번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유동성 별법에 의한 재무상태표의 작성 시 가장 나중에 배열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자, 우선 1번에 보시면 상품은 재고자산이죠. 재고자산, 그 다음에 단기대금은 당좌자산이고요. 임차보증금은 이제 기타 비유동자산이고 선납세금도 당좌자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유동성 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화가 가장 빠른 순서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가장 높은 게 누구였습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전산에 재무상태표를 한번 참고하시면은 유동자산이 맨 위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비유동이 그 다음이잖아요. 근데 이 유동자산은 당좌 다음에 재고, 그 다음에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먼저 배열되는 것은 당좌 재고 순이니까 결국 당좌와 재고 순서인 1, 2, 3번은 유동성이 좀 높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쵸? 근데 임차보증금은 기타 비유동이니까 얘들보다는 좀 아래 있죠. 그럼 아래 있으면은 현금화가 좀 느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가장 낮다. 즉, 나중에 배열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정답은 네,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니까
뭐 이렇게 풀기도 하더라고요. 개정 과목 적용으로 가셔가지고 물론 뭐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자 여기에 숫자가 가장 빠르면 당좌고 숫자가 계속 높아질수록 이제 비유동으로 가는 건 알고 있죠. 그쵸? 그럼 이때 뭐 컨트롤 F 눌러가지고 뭐 이게 사지선당이니까 뭐 처음에 현금 적어서 그쵸? 현금 과부족 적으면 안 되지 그쵸? 현금 어디 갔어? 자 잠시만요. 자 처음에 현금은 101번이니까 뭐101 체크하고 그 다음에 뭐 단기 대여금 몇 번이지? 예, 114인가 그렇죠? 그럼 단기 대여금 뭐114 그다음에 또 여기다가 뭐 임차 보증금 해가지고 뭐 이게 이제 2329 그쵸? 그다음에 선납세금 해가지고 그쵸? 쳐가지고 이제 엔터 누르면은 선납세금이 136이니까 야 숫자가 제일 큰게 가장 나중에 별 되니까 임차 보증금이 답이구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긴 있어요 그쵸? 뭐 그런 팁을 뭐 쌤도 기본 강의 때 알려드리긴 하는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 정말 내가 몰랐을 때 쓰는 거고요. 전산 세무 2급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 이런 거는 그냥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 하는 게더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이런 거는 웬만하면 좀 모르는 게 나왔을 때 그때만 쓰시고요. 가급적이면 우리가 세무 2급이만큼 이런 문제들은 그냥 바로 체크하고 다음 문제를 풀수 있는 그런 실력이 좀 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아무튼 그런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1번 볼게요. 시장의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높다면 할증 발행된다. 자, 할증 발행 볼까요? 자, 밑에 그림이 있는데, 자, 할증 발행은 일단 액면의 이자가 내가 주는 이자죠. 그쵸? 근데 고객이 요구하는 이자, 즉, 채권자가 요구하는 이자는 네, 시장의 이자입니다. 근데 시장의 이자보다 누가 주는 이자? 내가 주는 이자, 즉 액면의 이자가 높을 때 할증 발행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시장의 이자율이 아니라 액면의 이자율이 시장의 이자보다 높아야만 할증 발행되는 거니까 1번은 틀린 거죠. 맞죠? 그래서 이건 뭐다? 네, 할인 발행이 되는 겁니다. 틀린 거예요. 자, 2번. 시장의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낮다면 할인 발행된다. 그러면 액면 이자율이 내가 주는 이자니까, 자, 할인 발행 볼게요. 자, 액면의 이자가 내가 주는 이자인데, 채권자가 요구하는 이자가 자, 시장의 이자죠. 근데, 채권자가 요구하는 이자가 높으면은, 내가 이제 이 이자를 대응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액면가를 약간 낮춰가지고 발행해야 되겠죠? 그게 할인 발행이에요. 그래서 할인 발행은 항상 내가 주는 이자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세요. 액면 이자가 내 거니까, 내가 주는 이자니까, 액면 이자가 낮으면 할인 발행, 액면 이자가 높으면 할증 발행,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2번은 어떻습니까? 시장의 이자율이 액면 이자보다 낮죠? 그럼 이거는 액면 이자가 크잖아, 그렇죠? 그러면 액면 이자가 큰 거니까 얘는 할증 발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겁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네,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3번을 봐야 되는데, 자, 3번은 사채를 할인 발행하는 경우에는 보통 예금에 유입되는 금액은 액면가액과 동일하다. 맞습니까? 사채를 할인 발행하게 되면요, 보통 예금에 유입되는 금액은 액면가보다 낮은 금액이 유입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번도 틀린 겁니다. 3번은 액면 발행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정답 몇 번이다? 네,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사채 발행 유형과 관계없이 액면의 이자액은 어떻다? 네, 동일하다. 그렇죠. 액면의 이자는 내가 주는 이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동일한 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자, 할인 발행은 이렇게 참고로 이제 액면가보다 낮게 발행하니까 얘가 이제 만기로 갈수록 계속 어때요? 장부의 가액이 올라가죠. 그래서 유효 이자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할증 발행은 만기로 갈수록 계속 장부의 가액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유효 이자도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액면의 이자는요, 말 그대로 내가 의무적으로 무조건 줘야 되는 이자이기 때문에 이 액면의 이자는 매년마다 그렇죠, 동일하게 이자가 나간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기본 강의 때 했던 내용이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기본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를 보는 순간 갑자기 멘붕이 오죠. 네. 제가 봤을 때이 문제는 틀리라고 낸 문제고요. 얘는 전산세무 1급에서 나오는 문제이지, 전산세무 2급에서 나온 적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99회차 세무 2급 문제가 특히 이런 문제는 거의 역대급으로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쵸? 자, 하지만 뭐 어렵다고 해서 또안 풀어드릴 순 없으니까, 자, 풀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풀이 설명 들어보시고, 진행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진행 기준이 뭔지를 갖다가 이제 확실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은 2019년도에 한국의 사업을 신축하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자, 우리 회사가 건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회사는 건설업체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자기 회사의 건물을 만들어 달라고 우리한테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총공사 계약금은 이제 천만 원이다. 그래서 또 어떻게 했다? 천만 원 달라고 얘기해요. 천만 원 주면은 너희 회사 건물 만들어 줄게. 그래서 이 천만 원이 우리 회사에 뭐가 된다? 네,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혀 놓으셔야 됩니다. 요 천만 원이 우리 회사의 수익이에요. 자, 이걸 다른 말로 공사에서 벌어들인 수익이다라고 해가지고 공사 수익이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자, 그런데 이 공사가 완료된 2011년도까지 한국의 사옥 신축 공사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을 공사해주는 기간이 총 3년이죠. 2019년도에 계약을 해가지고 2021년도에 완공을 했으니까. 그쵸? 그리고 건축이 진행 기준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한다면 2011년도에 인식하여야 되는 공사 수익은 얼마입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쌤, 공사 수익은 천만 원 아닙니까? 아니죠. 왜요? 이 천만 원은 3년치의 수익이에요. 3년치의 수익을 다 합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천만 원만큼이 2012년도에 모두 발생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12년도는 모두 몰아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19년도와 20년도와 21년도에 각각 얼마씩 발생했는지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그걸 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 진행 기준을 이용한다는 얘기죠. 그럼 진행 기준이 뭐냐? 자, 진행 기준은 이제 발생된 그 원가율만큼 수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3년 동안 공사한다면 공사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공사비를 공사 원가라고 해요. 그쵸? 그럼 그 공사 원가가 몇 퍼센트가 들어갔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퍼센테이지만큼 수익도 인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그 퍼센테이지를 구하셔야 되는데, 그 이제 율을 우리가 다른 말로 누적 진행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적 진행률은 누적된 발생 원가에서 최종 총 계약 원가를 나눠 주시면 되는데, 위에 자료를 가지고 이제 풀이하면서 이해를 도와드릴게요. 자, 볼까요? 2019년도에 이제 단기에 발생한 공사 원가가 100만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019년도에는 2010년도하고 2021년도에 얼마가 원가가 발생했는지는 아직 모르겠죠. 그럼 일단 19년도에는 100만 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19년도 입장에서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연수 동안에 계속 공사를 한다면은 공사비가 650만 원만큼이 추가로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추가 소요 추정 원가예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2019년도 입장에서는요, 전체 얼마입니까? 100만 원과 600을 더한 금액이 700이죠. 그러면 700만 원 중에서 얼마? 100만 원만큼의, 아, 750입니까? 네, 750만 원의 원가에서 얼마? 100만 원만큼이 19년도에 발생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표로 정리해놨는데, 단기에 발생 공사 원가가 100만 원이죠. 근데 앞으로 좀더 소요될 거라고 생각한 원가가 650이에요. 그럼 얘를 2019년도 입장에서는요, 우리 공사에 발생하는 전체의 총 원가로 보는 겁니다. 이걸로 이제 추정하는 거죠. 맞죠? 그게 얼마라고요? 요두개 더한 금액인 750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100만 원만큼만 이번 연도에 투입되었으니까, 그쵸? 100만 원만큼은 어떻게 한다? 750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럼 비율이 13.3 이렇게 수점 이하로 떨어지는데 대략 13% 정도가 나온다라고 생각할게요. 이해되겠죠? 그러면은 전체 공사원가 중에서 13%만큼의 원가가 투입되었으니까 여기 있는 이 수익 천만 중에서도 뭐다? 13%만큼이 수익으로 발생하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2019년도에 발생한 수익은 얼마입니까? 천만 중에서 13%인 130만 원만큼이 수익으로 인식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2021년도에 발생된 수익을 물어보는 거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구해 나가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 2010년도 보겠습니다. 그럼 2010년도에는 당기에 발생된 공사 원가가 얼마입니까? 500만 나온 거죠? 근데 앞에서 발생한 원가가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그래서 진행 기준은 누적으로 항상 구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발생한 원가를 더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은 전체 2년간 발생한 원가는 얼마이다? 100만 원과 500을 더한 60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600이 되는 건데 2020년도에 앞으로 추가로 원가가 얼마가 더 나올 것이다? 150만 원이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미 600이 발생했는데 150이 더 나온다면 아직까지 750이 더 나오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추정하는 총 계약 원가는 이렇게 자 750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앞에 연도에서 발생한 100만 원과 그쵸? 단기에 발생한 이 500만 원을 더해가지고 이제 전체 600이 된 거죠. 근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뭐다? 예, 150만 원만큼의 원가가 더 발생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600에서 150을 더한 750이 이제 전체 총 원가가 되었으니까 750으로 또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600을 750으로 나누게 되면은 얼마가 나온다? 80%가 나오는 거죠. 그럼 80%가 나왔으니까 2020년도에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이다? 1000만 원의 80%인 80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020년도에는 800이 우리 회사에서 발생한 이제 공사 수익이 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80%만큼 원가가 투입되었으니까 수익은 800으로 보는 건데 2019년도에 수익은 130이 이미 인식되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130을 뺀다고요. 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30을 빼면은 자, 얼마가 나온다? 얼마가 나오는 거죠? 잠시만요. 30을 빼면은 이제 670 나오겠죠? 그쵸? 그럼 670이 2020년도에 발생한 수익이에요. 이해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발생한 수익은 얼마입니까? 2021년도에는 완공되었으니까 1000만 원에서 130과 670을 그냥 빼면 돼요. 그럼 나머지 남는 게 얼마이죠? 200이 남겠죠. 200이 2021년도에 인식할 공사 수익이에요.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근데 굳이 이제 이런 산식으로 구한다면요.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어떻게? 2021년도에 자, 누적 발생 원가는 얼마입니까? 19년도에 100만 원, 20년도에 500만 원, 21년도에 200만 원이니까 얼마예요? 전체 800이죠? 근데 앞으로 추가로 소요될 추정 원가가 얼마입니까? 0이죠. 왜 0이에요? 이미 21년도에는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추가로 들어갈 원가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800이 투입되었고 추가로 들어갈 원가는 없으니까 전체 총 계약 원가는 결국 800이죠. 그럼 결국 800에서 800 나눠봤자 100%이기 때문에 공사가 완공되었으니까 100%예요. 그렇죠? 그럼 100%니까 전체 수익이 얼마입니까? 1000만 원만큼 다 인식된 거죠. 그러면 1000만 원만큼 다 인식되었는데 앞에서 얼마가 발생되었다? 그렇죠. 130에 670 발생되었으니까 800이 발생되었죠. 그래서 이걸 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연도에는 100% 공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굳이 이 공식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전체 금액인 1000만 원에서 앞에서 인식한 이 수익만큼을 다 빼면 되는 거예요. 그게 200이라고요. 이해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문제를 이제 풀 때는요, 솔직히 2019년도 거는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2020년도의 입장에서 80%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80%를 뺀 나머지 20%가 그냥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진행 기준이 이런 것이다라고 쌤이 여러분께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19년도, 20년도, 21년도까지 계산을 다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시면서 연습을 해주시면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올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나온다면은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5번 문제는 이상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문제인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가액의 문제를 풀기 앞서, 자, 원가액의 이론 간단하게 암기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자, 첫 번째. 원가는 발생 형태에 따라서 재료비, 농업비, 제조용비로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가는 다시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추적할 수 있으면 직접비, 추적할 수 없으면 간접비라고 하는 원가로 다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가는 행태에 따라서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기초원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자, 기초원가는 두 가지가 있죠.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농업비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공원가에 대해서도 물어보는데, 가공원가란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죠. 그러니까 직접 재료비를 제품으로 가공시켜주는 원가를 가공원가라고 해요. 그래서 제품으로 전환시킨다라고 해가지고 전환원가다라고도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 전환원가는 결국은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니까 원가에서 직접 재료비를 빼면은요 남는 거는 직접 농업비 그다음에 제조간접비가 있기 때문에 직접 농업비 플러스 제조간접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기초원가와 가공원가 둘다 속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씩 나오는데 그때는 직접 농업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을 할때 이제 매물원가하고 기여원가에 대해서 개념을 물어보는데, 자, 매물원가는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원가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과거에 이미 발생한 원가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 의사결정을 할 때는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기여원가는 최선의 선택을 위해서 포기한 다른 원가 중에서 가치가 가장 높은 원가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정비와 변동비에 대해서 이제 요두 가지의 그래프의 모양을 물어보는데, 먼저 변동비부터 보겠습니다. 자, 변동비는요, 생산량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생산량이 증가해도 증가하면은 총 원가가 증가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요거는요, 단가는 일정합니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꼭 암기하셔야 되고, 반면에 고정비는요, 생산량이 오른쪽으로 증가할수록 전체 원가는 일정하지만 단가는요, 그만큼 감소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같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거꾸로 갔을 때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거꾸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동비는 생산량 감소하면은 총원가도 감소하고, 그렇죠? 하지만 단가는 그대로 일정합니다. 근데 고정비는 어떻습니까? 생산량 감소해도 총원가는 일정하지만 단가는 오히려 증가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꾸로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양방향으로 언제라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가액의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원가의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로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1번입니다. 원가 계산의 시점에 따라서 실제 원가와 예정 원가로 분류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이 내용은 개별 원가 계산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개별 원가 계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조 간접비가 이제 기말에 실제 원가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조 간접비라고 하는 것은 여러 제품의 배부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 원가를 파악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땡겨가지고 예측치로 이제 예정 원가를 배부할 수가 있는데 그 원가 계산이 바로 정상 원가 계산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제 우리가 원가를 계산하느냐 시점에 따라서 이제 실제 원가 계산과 예정 원가, 즉 정상 원가 계산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 두 번째, 제품과의 관련성인데, 이제 제품과의 관련성이 이제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에 따라서 이제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눌 수 있다. 다른 말로 이제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나눈다라고도 볼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조업도 변화에 의한 원가 형태인데, 우리 조업도 그러면은 항상 예, 변동비하고 고정비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변동, 고정 이런 말 나오면은 조업도 변화, 즉 생산량 변화에 따른 원가 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경제적 효율에 따른 분류는 얘들이 아니고요. 미소멸 원가와 소멸 원가로 분류가 된답니다. 자, 선생님이 그래서 필기를 해놓았는데 꼭 기억을 할수 있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원가라고 하는 게 있죠. 원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우리 회사가 쓴 돈이에요. 우리 회사가 어떤 돈을
썼단 얘기죠. 그쵸? 썼는데 그쓴 만큼의 돈이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다 주었다. 그럼 이걸 다른 말로 수익 창출에 기여했다고 합니다. 그럼 수익 창출에 기여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 원가가 소멸된다고 해서 소멸 원가라고 합니다. 소멸 원가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떤 돈을 썼을 때 수익을 창출했다면은 그 원가는 이제 소멸이 되어가지고 우리 회사에게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런 얘기죠. 근데 미소멸 원가는 뭔가 하면은 우리 회사가 어떤 돈을 썼는데 그 돈으로 인해가지고 발생한 수익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쓴 만큼의 돈은 비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 회사에서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는 상태, 즉 자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자산은 언제 소멸이 되느냐? 결국 이 자산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었을 때, 수익을 창출했을 때 드디어 이 자산도 소멸되면서 비용이 된다는 얘기죠. 결국 자산은 비용으로 가기 전의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답안의 해설을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한 원가. 자, 이때 이 원가가 요 상태의 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근데 이 상태의 원가는 제조 과정을 통해서 제공품과 제품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공품하고 제품 상태에 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판매가 되지 않았으니까 우리 회사의 수익을 창출해주지 않았겠죠. 그럼 얘들은 어디로? 재고 자산으로 남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수익을 창출하지 않았으니까 원가가 소멸되지 않았다. 그래서 미소멸 원가의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얘들은 언제 소멸이 되면서 우리 회사의 수익을 창출해 주느냐? 바로 언제죠? 네, 판매가 되었을 때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판매가 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미소멸 원가로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언제? 추후에 판매가 되었을 때, 판매가 되었을 때이 원가는 소멸이 되면서 드디어 매출 원가라고 하는 비용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고자산 공부했을 때 매출원가는 비용이란 말을 들어보았죠. 왜 그렇습니까? 매출원가는 원가가 소멸되면서 물건이 팔리면서 매출액이라고 하는 어떤 수익을 창출했기 때문에, 그쵸? 매출원가는 비용으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는 결국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가는 결국 이제 소멸되지 않으면은 자산으로 남아있다가 추후에 팔리면서 비용이 된다.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런 경제 효益에 따른 분류는 미소멸 원가와 소멸 원가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꼭 해주세요. 자, 이 내용이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은, 좀 심플하게만 좀 받아들인다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꼭 공부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다음은 이제 7번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재정지표의 배부 기준을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 중 가장 합리적이고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우리 이거는 1급 때부터 늘 얘기했죠. 인과관계. 자, 여러 가지 배부 기준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것은 인과관계 기준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을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네, 8번 문제입니다. 은하의 기초정품은 150개고요. 단계 완성품은 400개이며 기말정품은 100개입니다. 자, 선입선출법에 따른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이 얼마입니까? 다만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됩니다. 자, 결국 뭐죠? 네, 진행이다 그 얘기죠. 자, 쉬운 문제이죠.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제공품 계정에 기초가 150개고요. 그다음에 완성품 400개, 기말이 100개니까 단기 총 지원가는 350개인데 뭐 이거는 의미 없고요. 그렇죠? 자, 일단 선입 선출법이죠. 그리고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만 과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진행시로 과라는 얘기죠. 그럼 진행시는 어떻게 공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 완성품의 수량에서 그렇죠? 기말 제공품의 환산량. 이 둘을 더해 가지고 누구를요? 먼저 들어온 거 기초의 환산량을 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는, 자, 완성품은 어차피 100%니까 문제가 없고요. 진행 기준이니까 기말의 환산량은 100개 20%인 20개가 되는 거고, 기초의 환산량은 150개 40%인, 그쵸? 얼마? 60개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선입은 완수에서 말환을 더해가지고, 그쵸? 이거 두개 더해가지고, 먼저 들어온 거 60개를 빼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그래서
공식이 만수 플러스 말환 마이너스 초환이죠. 그래서 400개에서 20개 더하고 60개를 빼면 되는 거예요. 먼저 들어온 건 그렇죠. 저번 연도에서 넘어온 거기 때문에 이건 단기에 발생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빼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공비의 환산량은 몇 개가 되는 겁니까? 360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9번 문제입니다. 다음 차를 이용하여 가공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자, 우리 일반적으로 가공원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그 공장에 있는 직접 재료원가를 제외한 나머지의 원가를 얘기하는 거죠. 결국 이제 심플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직접 농업비에서 그쵸? 무엇을 더한 거다? 네, 제조 간접비를 합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직접 노무원가가 있으니까 100만원에다가 그쵸? 더하기 예, 간접비를 더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간접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고정간접비와 변동간접비를 더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고정간접비는 70만원 있는데 변동재료간접원가는 현재 안 나와있죠. 그쵸? 하지만 이 금액을 구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누구의? 직접 노무원가 100만원의 80%죠. 그럼 당연히 얘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80만원 되는 거니까. 그렇죠? 80만원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100에서 70과 80을 더하게 되면은 얼마가 나옵니까? 250이 나오는 거니까 정답은 네, 3번이 되겠습니다. 네, 10번입니다. 주식회사 정원은 각각 두 개의 제조부문 A1, A2와 보조부문 Z1, Z2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조부문의 제조부문에 대한 용역 제공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Z1의 원가는 83만원이고요. Z2의 원가는 네, 68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단계 배분법에 따른 Z2의 배분 대상의 원가는 얼마입니까? Z1의 원가를 먼저 배분하는 것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문제는 단계 배분법이죠. 단계 배분법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렇죠. 보조부문끼리의 용역관계를 일부만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배부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 이 배부 순서가 Z1을 먼저 배부하고 있기 때문에 Z1을 먼저 배부하는 산식을 여러분들이 구해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해설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첫째 퍼스트 Z1을 먼저 배부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Z1의 원가가 얼마예요? 83만 나와 있죠. 그럼 여기 있는 이 83만원에서 어떻게 한다? 곱하기 A1과 A2와 그 다음에 Z2까지 이렇게 원가를 먼저 배부하면 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단계 배부법은 보조부문끼리의 용역관계도 서로 고려하기 때문에 Z2까지 배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83만원 곱하기 A1, A2, Z2의 자 용역 비율을 봐야 되는데 Z1이 배부하는 거기 때문에 Z1이 여기 있으니까 A1의 50%, A2의 40%, Z2의 10%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50에 40에 10이니까 다 더했을 때 100이 되겠죠. 그럼 100분의 50, 100분의 40, 100분의 10 이렇게 곱해가지고 금액을 각각 계산해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1만 5천원, 33만 2천원, 8만 3천원 나오는데 자, 이 원가들을 어떻게 한다? 각각 배부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배부해 보시면은 자, A1에는 말 그대로 41만 5천원 들어간 거고요. A2에는 33만 2천원 들어간 것이고 그 다음에 Z2에는 8만 3천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한다? Z2를 이제 배부해야 되겠죠. 그럼 Z2는 이제 여기에 세컨드 두 번째로 배부하시면 되는데 Z2의 원가는 그러면 얼마입니까? 자, 원래는 68만원이죠. 근데 Z2가 누구한테? Z1한테 8만 3천원만큼을 배부를 받았기 때문에 지원받았기 때문에 Z2의 금액은 68만원의 원래의 이 원가에서 지원받은 8만 3천원만큼을 더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Z2가 배부하는 금액은 76만 3천원으로 배부를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왜요? 문제가 물어보는 건 Z2의 배분 대상 원가가 얼마인가라고 했기 때문에 Z2가 배부하는 이 원가인 76만 3천원 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정답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쌤은 이제 수험상의 목적으로 이제 A1과 A2에다가 이제 배부를 한다면은 얼마까지 배부가 되는지까지 이제 산식으로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자, 그러면 Z2는 이제 Z1한테 배부할 수는 없겠죠. Z1은 먼저 배부가 되었죠. 우리 단계 배우법은 먼저 배부가 되었던 그 부분은 다음 용역을 배부할 때는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Z2는 A1과 A2를 배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1은 Z2 입장에서 30%이고, A2는 20%인데, 이걸 30%, 20% 이렇게 배부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쌤이 항상 퍼센트를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한다? 30과 20으로 이렇게 나온다니까 3대 2예요. 그래서 30, 20 해가지고 50분의 30, 50분의 20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자, 배부 금액은 이렇게 나온다는 건데, 일단 여기까지는 공부 삼아서 하시면 되고요. 정답은 네, 76만 3천 원이 정답이다. 그렇게 정답을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번 문제입니다. 자, 11번 문제부터는 세무회계 문제가 나오고 있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세법상 환급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번,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세액을 원칙적으로 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며칠? 그렇습니다. 30일 이내에 환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왜 일반 환급 30일, 조기 환급 15일 기억나시죠? 자, 2번.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조기 환급세액이 발생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했죠? 조기 환급 신고 기한이 지난 후 며칠? 15일이죠. 20일이 아니죠. 15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환급 30일, 조기 환급 15일 꼭 기억하세요. 15일 이내에 환급해야 되는데 20일 되어 있으니까 2번이 틀린 거죠. 3번. 조기 환급 신고는 당연합니다. 개인과 법인의 구분 없이 가능하고요.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거죠. 그 요건이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첫째, 영세율 적용 사업자. 둘째, 설비 자산 구입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유형 자산, 건물, 비품, 기계. 자, 이런 거 구입했을 때 조기 환급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들, 그러니까 살아나려고 하는 기업이죠. 자, 그런 기업들은 당연히 가능하다. 자, 이제 4번입니다. 법인 사업자의 예정 신고 기간의 환급세액은 조기 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 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된다. 그렇죠. 조기 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조기 환급이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확정 신고 때 납부세액에서 차감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예정 신고 미환급세액이라고 하죠. 자,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네, 12번 문제입니다. 자, 12번 문제는 소득세 관한 문제인데, 소득세는 외울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아는 범위에서만 풀이하시고, 모르시는 부분은 과감하게 찍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자, 일단 풀이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게 뭐냐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회사에서 일을 해주고 받는 대가예요. 그쵸? 자, 그런 것들은 이제 뭡니까? 당연히 받은 보수가 되겠죠. 그리고 주총에 의해서 결의된, 결의에 의해서 받는 상여, 이것도 당연히 근로소득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1년 동안 사업을 해가지고 이익이 많이 났어요. 그럼 당연히 뭐다? 주주들이 배당을 가져가야 되겠죠. 그쵸? 근데 주주가 갑자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배당을 가져간다는 것은 직원들이 그만큼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가져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직원들한테도 좀 주자. 그게 바로 뭐다? 주총에 의해서 결의된 상여예요. 특히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나오죠. 그런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연말 보너스.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근로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자, 3번. 자, 이게 애매모호한데 3번이 모르면 4번을 읽고 있잖아요. 4번을 답으로 그래도 찍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쵸? 왜 그런가 하면 4번은 사업주가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 회식비로 지출했다. 이거는 복리후 생비이지 월급을 준게 아니죠. 그쵸? 여러분 회사 다닐 때 만약에 회사에서 회식할 때마다 야, 우리가 오늘 너희들에게 월급을 준 거야.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돼. 그렇게 돼버리면 아무도 회식을 안 하겠죠. 그래서 회식비는 복리후 생비지 당연히 뭐다? 근로소득이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얘는 복리후 생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당연히 4번이 정답이죠. 절대로 근로소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답은 4번이고, 자, 3번은 뭐냐? 퇴직함으로 인해 가지고 받은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퇴직금이 나한테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이 퇴직금은 이제 법에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법에 정해져 있지 않는 퇴직금이라 한다면은 그때는 그 소득을 뭘로 볼 거냐? 딱히 할 말이 없죠. 그냥 근로소득으로 넣어주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규정에 의해 가지고, 법 규정에 의해 가지고 퇴직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 규정에 의하지 않는 퇴직금이 있다. 그런 퇴직금들은 전부 다 근로소득으로 보겠다. 그런 얘기죠. 자, 좀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다음 이제 1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가세법상 간이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자, 2011년도 7월 1일 이후의 과세기간을 가정한다. 별표. 우리 간이과세자 기준이 2011년도에 개정되었죠. 202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직전 연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가 되었는데, 2021년도부터는 이제 4,800만 원이 아니라 좀더 늘어났죠. 그렇죠.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이제 간이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직전 연도에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 원에 이제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이제 맞는 거죠. 법이 바뀌었으니까. 그쵸? 자, 8,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만큼 요즘에 경기가 어렵고 우리 개인사업자들이 많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좀더 이제 그 금액을 높여준 거죠. 그래서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들은 이제 간이과세자로 신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 중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를 면제합니다. 이것도 바뀐 거예요. 202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3,000만 원 미만이었는데, 이번 이제 2021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4,8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 안 합니다. 면제가 되었어요. 자, 3,000에서 4,800으로 바뀌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제 당분간 이 내용들이 우리 이론 문제에서 자주 나올 거예요. 바뀐 이제 내용이기 때문에 그만큼 출제위원들이 잘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3번. 간이과세사업자가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한다면, 면세 농산물 등의 고무가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해가지고 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자, 이거는 2020년도까지만 존재했던, 그쵸? 의제매입세 공제인데, 이 의제매입세 공제가 2021년도 7월 1일 이후부터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사업자는 이제 의제매입세 공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같으면은 이게 정답,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2021년도 7월 1일 이후부터는 의제매입세 공제는 간이과세자에 한해서는 이제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내용은 이제 올바르지 않는 내용으로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기억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제 간이과세 범위를 좀더 높여주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3,000만 원 미만이면 납부를 안 했지만은 지금은 4,800만 원 미만이죠. 그만큼 혜택을 많이 주었으니까 이제 의제매입세 공제만큼은 포기해라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혜택이 많으니까 이제 얘는 포기하자 그 얘기예요. 다음 4번.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원계약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급대가의 0.5%를 납부세액에서, 그렇죠,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도 바뀌었죠. 이 내용도 원래는 얼마만큼을 공제받았습니까? 그렇죠. 업종별 공제율 알고 있죠? 업종별 부가율만큼을 공제받았는데, 이제 그 업종별 부가율이 이제 0.5로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0.5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정답은 3번이고, 다음 이제 1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4번 문제입니다. 자, 1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꼭 맞추셔야 하는 그런 문제이죠. 자, 쉬운 내용입니다. 다음은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알고 있죠? 우리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그쵸? 그리고 추가로 또 공제되는 거, 경로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 알고 있죠? 경장 부한.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옳지 않은 게 뭐냐?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기본 공제 1인당 150만 원이죠. 자, 이 공제를 판정함에 있어 가지고 소득 금액 합계액은 그렇죠. 종합 퇴직 양도 소득 금액의 합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은 제한에 걸리지 않는 거고, 그쵸? 또 100만 원 초과하게 되면은 제한에 걸리는 거죠. 물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가 되면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소득금액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이제 150만 원 이하가 되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 2번. 배우자가 없는 걸주로서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답니다. 그쵸? 그럼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부모 초과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좀 이상하죠? 왜요? 한부모 초과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초과하는 것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서 배우자 없이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에 속하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소득금액에는 관계없이 한부모 초과공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소득금액 3천만 원은 누굴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여성의 경우에 이제 부녀자 공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부녀자 공제의 경우에는 이제 그 여성이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공제가 안 되는 거죠. 하지만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녀자 공제 요건에 해당한다면 공제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부녀자를 얘기하는 거지 한부모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 부양 가족에서 제외한다. 당연하죠. 왜? 형제 자매까지는 되지만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형제 자매의 배우자이지 나의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아닌 겁니다.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자, 형제 자매는 되지만 그 배우자는 안 됩니다. 4번. 부양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인적 공제는 월할 계산하지 않는다. 당연한 거죠. 자, 우리 인적 공제에서의 월할 계산은 없는 겁니다. 뭐 이런 건 들어보지도 못했죠. 네,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15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문제입니다. 부가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에 공급이 당한 것 같을 경우 세원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공급 갈계약액은 얼마입니까? 단, 아래의 금액에 부가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세원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공급 갈계니까 세원계산서 교부 면제자하고 구분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이제 발급되는 것들은 이제 동그라미, 안 되는 것들은 X 이런 식으로 표시해가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료하고 두 번째 자료가 있는데 둘다 수출이죠. 그쵸? 그럼 수출은 일단 기본적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건데, 그쵸? 수출의 경우에는 해외에다가 직접적으로 수출하게 되면은 세원계산서를 줘봤자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세원계산서 제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으로 오직 수출액은 당연히 세원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럼 얘는 이제 X가 되는 거죠. 하지만 내국 시공장에 의한 수출액은 내국에서 말 그대로 국내에서 이제 수출업자하고 수출업을 대행해주는 업자 간의 이제 거래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다? 당연히 그렇죠. 영세로 세원계산서가 발급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출점표 입력할 때 로컬 LC, 즉 내국 시공장 나오면은요 항상 따라서 뭐가 나오죠? 영세율 세원계산서가 나왔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세율 세원계산서도 세원계산서니까 이런 경우에는 발행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일반 과세자의 부동산 임대용역. 그러니까 내가 건물주이죠. 건물주는 세입자한테 월세 받으면은요 세입자가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도록 당연히 세원계산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알고 있죠? 근데 네 번째 보시면은 부동산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죠. 우리 간주가 들어가는 것들은 거진 보면 어때요? 세원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죠. 뭐 간주 공급, 간주 임대료. 그렇죠? 왜냐하면 이 간주 임대료는 세입자한테 우리가 월세를 받은 게 아니고요. 그냥 세입자한테 받은 보증금이 있는데 그 보증금에 대해서 세법이 뭐예요? 세법이 우기는 거예요. 야, 보증금 굴려가지고 생긴 그 이자도 임대료로 간주하겠다. 세금 더 내라. 우기는 거지. 이거는 세금을 받은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간주 임대료는 세원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세입자한테 돈 받은 게 아니고 그냥 세법이 뭐예요?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임대료로 간주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공급가액이 되었을 뿐이지 얘는 세금계 안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부가 면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견본품의 무상 제공인데 견본품은 한마디로 샘플이죠. 샘플. 그래도 우리 회사가 거래처한테 새로 나온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을 잘 팔기 위해 가지고 샘플로 한번 써봐라 하면서 보낸 거지 이거는 공급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견본품의 무상 제공은 그냥 공급 자체가 아닌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세금계산서를 뭐 발급하고 안 하고의 그런 문제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첫 번째 자료인 2500과 세 번째 자료인 1200을 합친 거죠. 얼마입니까? 3700만원.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죠. 네, 이렇게 해서 15분까지 제99회 전산세무 2급 네, 이론 문제 풀이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자, 다음 회차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